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종부세잖아, 그죠? 등록 면허세. 우리 앞 시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요거 했고, 그죠? 이제 오늘 또 등록 면허세 찾죠, 그죠? 교재는 몇 쪽이죠? 교재 취득세 다음에 나오잖아. 취득세 다음 몇 페이지죠? 네, 등록면허세 56조.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종부세도 기본에 한 문제. 응? 등록세도 한 문제. 알겠죠? 요게 등록했잖아, 그죠? 등록. 요 등록 부분. 등기 부분이라고. 요거는 건설은 면허,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등록은 요게, 그죠? 도세다 이라거든요.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요거는 구에서 징수한다 해서 요걸 묶어서 우리가 도구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와 구에서 징수한다. 도구세. 그냥 요거 그냥 기억했어요. 도구세다 하고. 등록세는 요 등기잖아, 그죠? 등기 등록이니까 등기 등록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형식과세라 이랍니다. 형식과세다. 그죠? 형식과. 첫째. 핵심. 여기 요 형식과세. 요것만 형식과세다. 그죠? 그 외에는 모두 사실과세죠. 두 번째. 또 하나 특징이 있다. 그죠? 요 등록세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거는 수수료죠. 내가 소유권을 등기하는데 내가 못하잖아. 그죠? 행정공무원이 대신해줍니다. 내 대신에 해주니까 수수료 성격이다. 알겠죠? 수수료. 그래, 수수료 성격이다 보니까 요거는 수수료인데 면세점이 없다. 뭐 6천원 이하는 없다. 그죠? 면세점이 없다. 최저 얼마죠? 예, 6천원. 알겠죠? 면세부터 알았죠, 그죠? 등록세 기본 세율이 몇 프로죠? 기억하세요. 전세권 설정하잖아. 0.2%. 알았죠? 0.2%. 기억하세요. 전세권 등기나 저당권 설정하잖아, 그죠? 이거 전부 0.2%. 매매 아닌데, 외에는. 0.2%. 알았죠? 요거는 중개업 할때꼭 필요합니다. 0.2%. 0.2%다. 만약에 100만원짜리 내가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은 0.2%면은 돈이 얼마 될까요? 0.2% 아마 2,000원이잖아. 뭐잘 계산 잘안 되죠, 그죠? 계산기로 하면 되잖아, 뭐, 그죠? 그 1,000분이니까 2,000원 맞잖아. 그 세금 2,000원 내야 되잖아, 그죠? 2,000원이면은 얼마 내야 될까요? 6,000원 내야 돼. 6,000원. 최저 6,000원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최저 이런 게 없습니다. 6,000원 내야 돼. 6,000원. 6,000원 미만이면은 6,000원 내야 된다. 알았죠? 최하. 수수료 성적이니까 환급이 안 된다. 한번 납부하고 나면은. 만약에 우리가 등기를 했잖아, 그죠? 등기를 했는데 그게 무효됐잖아, 무효. 무효됐으면 또그 말소 등기하죠. 무효됐다고 환급 안 해줍니다. 또 해야 되니까. 그죠? 말소 등기 또 내야 되잖아. 그래서 절대 환급이 안 된다. 알겠죠?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 잘 나왔죠, 그죠? 또 하나 더, 요게 또, 요한세번더 나와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등록세는 우리 자진 뭐 해야 되죠?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 그죠?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신고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요거 가산세 붙죠? 요것도 가산세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죠?
신고는 하고 납부 안 했다. 요 가산세 내야지. 요거. 근데 신고는 안 하고 돈은 갖다 냈다. 요거는 가산세 없다. 안 낸다. 돈 갖다 냈으니까. 요 가산세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가산세 다 붙는다. 그죠? 요거는 가산세 없습니다. 알았죠? 요게 시험에 한 네 번쯤 나온 것 같네. 많이 나왔어요. 요거, 요거. 오늘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오늘. 알았죠? 요거는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요거, 요거, 요거. 기억하세요. 오늘도 시험 보는 거 알죠? 그죠? 요거는 가산세 없다. 알았죠? 요거, 요거.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등록세는, 요게 문제가 한 문제 기준입니다. 알겠죠? 한 문제 기준이니까 우리가 기본만 알면 되죠. 그죠? 그러면 기본이 뭘까요? 과세 요건이지, 뭐, 그죠?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가 누구? 그죠? 두 번째는, 그럼 그 과세 대상이 뭐고, 세 번째는 그 과표를 뭐로 정할 거냐. 네 번째는 세율. 요거 네 가지. 그죠? 요 네 가지. 알겠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요거 세금 납부. 하고 나면은 딱 끝나버리잖아. 그죠? 끝. 이렇게. 알았죠? 세금 내는 사람 누굴까요? 등록하는 사람, 등기 등록하는 사람보다는 등기 등록을 하는 사람 하는 보다는 받는 자가 더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하는 자 하면은 100%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위 등기가 있거든. 대신해 주는 거. 대신해 주는 사람, 만약에 갑 건물에 대해서 을이 대신해 주잖아. 대신. 이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야 되잖아. 그래, 하는 자가 아니고 받는 자 해야 돼. 이게 더 정확한 답입니다. 알겠죠? 근데 책에는 뭐 받는 자, 하는 자 다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더 옳은 표현은 받는 자를 해야 된다. 알겠죠? 받는 자. 대위된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다. 매매. 이때는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는 거죠? 을. 매수자. 그죠?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된다. 갑이 건물 주인이고, 을은 세입자. 갑이 전세금을 받고, 을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름이 뭐죠?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이 사람은 전세권자죠.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거죠? 을 앞으로 되는 거잖아. 등기 권리자. 알겠죠?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갑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증했다. 그죠?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누가 앞으로 등기되는 거죠? 은행. 이 사람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세금 낸다. 이걸 했다가 나중에 이걸 만약에 말소한다. 그죠? 요 전세권 만기가 도래해서 말소하면 다시 넘어가죠. 그죠? 요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세금 누가 내야 된다? 설정자.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말소 등기는 누가 되죠? 저당권 설정자다. 알겠죠? 요 전세권, 저당권 세율이 몇 프로? 0.2%. 요거는 얼마? 6천원. 요거는 6천원. 6천원. 요거는 0.2%. 요거는 6천원. 6천원. 알았죠? 최저. 요 정도 얼마 되죠? 그죠? 납세 의무자. 예. 무조건 6천원.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필, 지목 변경, 말소, 구조 변경, 6천 원이잖아. 그죠?
그다음 과세 대상이다 그죠? 과세 대상 했죠 그죠? 과세 대상 우리가 그러면 이제 등록세는 언제 세금 내? 이런 거 할 때 세금 내겠지 그죠? 했는데 그럼 이것도 있잖아 매매 그죠? 알겠죠 그죠? 근데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요 매매 부분이 집을 살 때 원래는 요게 그죠 2% 요것도 원래는 그죠 매매는 2%고 정례를 받으면 1.5%고 상속은 0.8%이었거든요 따로따로 하다가 이게 이제 요걸 이제 합쳐버렸잖아 그죠 여기 통합돼버렸죠 통합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매매가 몇 프로 돼버렸죠? 4%잖아 그죠? 정년은 요거 합치면 얼마죠? 요거 더하면 얼마? 3.5 돼 있죠? 상속은 더하면 2.8이 돼 있죠? 그죠? 그죠? 보존도 2.8이 돼 있잖아. 지금 이게 취득세 세율이잖아. 그죠? 요게 통합됐거든요. 지금. 소유권 부분, 매매는. 요게 몇 년도냐 하면은 2011년에 요게 통합돼서 요게 합치졌다. 매매가 요렇게 따로 하다가. 그 2010년까지는 요래 따로따로 했습니다. 집을 사면은 요거 내고 나서 나중에 등기할 때 요거 따로 내죠. 두 번 냈습니다. 따로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내다가 2011년부터는 살 때는 몽땅 내버렸잖아요. 이제 4% 이렇게 한 목에. 알겠죠? 그러면은 2011년 전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상속을 받았다. 그때 요거는 내고 아직 등기 아닌 거 있겠죠. 등기 안에 뭐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등록세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2011년 이전 문제입니다. 이전 거. 요거는 취득세고 등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 2011년 이후의 문제는 요게 답인데 이제 등록세 따로 안 묻는데 등록세에서 매매나 정려나 상속이나 보존이 나오면은 2011년 이전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프로 빼야 된다? 2% 뺀 거. 알겠죠? 근데 시험에 나와요. 지금은 안 나와야 되는데 2011년부터 여기 따로 없잖아 지금. 따로 안 돼 있거든. 그 전 거 무섭니다. 그 전 거. 나오니까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은 현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전세권 소유권 아닌 거 임차권 그죠? 지역권 이거 소유권 이외잖아. 그죠? 지상권 또 가등기 저당권 그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방금 했습니다 그죠 하필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그죠 예. 그런데 이거밖에 없는데 요거 지금 해 요거밖에 없는데 2010년 이전 거 요게 나왔다 그죠 만약 이게 나왔다 만약 문제 이게 한 두 번쯤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매매가 나온다 그죠? 매매도 나오고 정료도 나오고 상속도 나오고 보존도 나옵니다. 신정주 이거 나오거든라 알겠죠? 요서 요거 우리 알고 있잖아 요거 응? 2% 빼면 된다 알겠죠? 2% 빼라 빼면 몇 프로? 2% 그리 등록세에서 매매 나오거든라 세금이 몇 프로다? 2% 언제 거? 2011년 이전 거다. 이전 거. 그걸 묻는다. 그래, 출제한 사람이 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그죠? 옛날 거. 벌써 8년 전인데. 근데 문이 나오는데 의외는, 그죠? 나오니까. 이게 나왔어요, 이거. 이거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정리가 나왔다. 몇 프로? 1.5.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상속이 나왔다. 얼마? 0.8. 보존 나왔다? 0.8. 이렇게. 알았죠? 2% 빼면 된다. 왜? 이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뭐 간단하잖아. 그죠? 2% 빼라. 아, 등록세에서는 나오거들랑 2% 빼야 된다. 이거는 몇 프로고? 그냥 이건 좀 0.2%. 알았죠? 이건 0.2%. 요거는 한 건당 6,000원.
알았죠? 놀 6천 하, 지, 말, 구 한 건당 6천 원. 알았죠? 요거 과표 뭐고? 요거 과표 보세요. 요거는 등록 당시 가액이다, 그죠? 등록할 때 그 가액인데, 알겠죠? 요거는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으면은 요걸 하고, 적더라도 인정해 주는 게 뭐가 있다? 사실상 취득가액. 요게 취득세하고 똑같죠, 그죠? 그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그죠? 요게 원칙, 실거래가로 신고하세요. 신고를 안 했거나, 무, 안 했거나, 금액을 미달 신고했거나, 무상했죠? 요거는 시가 표준이에요. 사실상 취득가 뭐다? 국, 수, 공, 판, 장, 법. 요거는 사실상 취득가. 요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낙, 포기, 의사자료예요. 요거는 제외예요. 요거 취득세에서 했던 거. 알았죠, 그죠? 요거는 한 건당 6천원, 건당 6천원, 그리고 요거 0.2% 하기 전에, 그죠? 요거 잠깐 과표 잠깐 할게요.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 과표가 되죠, 그죠? 전세 금액의 0.2%,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의 0.2%. 알겠죠? 요게 보증금으로 바뀐 지가 한 3년 됐는데, 아직 국회 통과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체계도 많이 헷갈리는데, 일부 채가 뭐 보증금 된 채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알겠죠? 취역권은 뭐냐? 요역지 가액, 땅값, 지상권 가하된 게 요거는 그 부동산, 땅값, 부동산 가액이고, 저당권 압류 요런 거 가처분 요거는 경매, 크게 말하면 그죠? 경매에 따르는 채권 금액을 말한다. 채권 금액이 없으면 최고액. 알았죠? 채권 최고액이다. 예, 요거. 뭐 세율 끝났잖아, 그죠? 납부는 언제까지 하느냐? 납부, 세금 납부는 언제까지 하겠냐? 등기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알았죠? 등기할 때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등기할 때 세금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합니다. 등기 전까지 세금 내야 된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 있다, 그죠? 예외가 있죠? 뭐냐 하면은, 그 표준 세율이 중과세 되는 거, 중과세 되거나, 또는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 있다, 그죠? 이런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요거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라. 60일 내에. 알겠죠? 60일 내에. 요거 안 냈다? 그럼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알았죠? 가산세. 가산세가 부과된다. 알겠죠? 그죠? 가산세. 그 가산세라는 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가 있는데, 요게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는 얼마? 10%. 납부는 하루에 얼마? 0.025%. 부당은 몇 프로? 40%. 이런 세율 구조 우리는 표준 세율을 하고, 이 표준 세율에 우리가 중과세가 있다, 그죠? 중과세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법인 있죠, 그죠? 법인을 수도권 외 법인을 수도권 내로 이전했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아, 세배 중과세 한다. 하나만 딱 기억하고. 시험에 잘 안 됩니다. 비과세가 있다, 그죠? 이것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비과세는 뭐냐? 국가기관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 알겠죠?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등록,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등, 이런 등등의 이런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알겠죠?
끝났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등록 면허세는 부가세가 붙는다. 여기에 20% 부가세가 붙는데 이게 뭐냐? 지방교육세 20% 부가세다. 예. 다 됐다 그죠? 꺽. 자, 이 부분에서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그래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 보세요. 요거 요거. 등록 면허세 요거 요거. 형식과세 알겠죠 그죠? 도구세 수수료 성격이다. 면세점 없다. 최저 6천 원 알았죠? 환급 안 된다. 요거 이해되죠 그죠? 요거 요거. 알았고. 등기 등록을 받는 자다 그죠? 아, 이 사람들이 세금 내야 된다. 알겠죠? 과세 대상.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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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요거 나왔다 그죠? 등록세에서 요거 나오면은 요거 세율이다. 강하세요. 2% 뺀 거. 그 다음에는 전세권은 전세, 요거, 요, 초기 요거, 요거.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잘못하면 이제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 이거 과거에 이걸 자주 내죠. 이거 헷갈리잖아요. 이거. 왜냐면은 지, 가, 저, 가, 뭐 앞졌다면 비슷하잖아. 그죠? 지상권과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인데 저당권 뭐 감유 이거 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돈 빌린 거잖아. 돈 빌렸다가 못 갚고 그죠? 요거는 채권 금액이다. 그렇죠, 그죠? 그걸 기억하면 되잖아. 저당권 돈 빌린 거잖아. 이거 못 갚았잖아. 압류됐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경매, 그죠? 요거는 뭐 채권 금액이고 지상권 설정 가등 이런 건 뭐다? 부동산 알았죠? 요거 구분 저는 요게 자주 나왔어요. 요거 요거 바깥가 지상권은 채권 금액, 저당권은 부동산 가액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건 세율이 몇 프로? 0.2% 하지 말고 6천원. 요것도 몇 나왔죠? 요거 말소 등기는 0.2%다 틀렸잖아. 말소 등기는 얼마? 6천원 그죠? 이거 당연히 이건 취득세 똑같다. 이거 취득세 똑같다. 그 이건 똑같은 거. 세배, 이런 거 비과세. 전까지. 이런 거. 그죠? 예, 추가 징수. 여기서 한 문제. 뭐 요거만 요약하면 되지 뭐. 그죠? 뭐 책의 내용하고 똑같을 거니까 뭐. 등록세. 요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있잖아. 그죠? 뭐 5억에 월 뭐 100만 원이다. 요것만 가지고 등록세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법에서 이해하면 안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 바꾸려고 했는데 3년 전에 아직까지 바꿔놨는데 통과 안 됐어요. 그렇지, 그렇지. 월, 여기 있잖아. 월 임대차 금액이잖아. 월 임대차 딱 써놨죠. 임대차 월 임대차 그러면 한 달치. 예, 월 요거 알았죠? 요거 가지고 과표 정해 버립니다. 대초 그죠? 등록세. 응? 구조 변경 건물에 가 구조 변경 있잖아. 구조 변경 건물의 구조 변경 등기 등록. 구조 변경했다, 그죠? 그거 등기, 등록할 때. 건물의 구조 변경. 구조. 그렇지. 구조를 막 바꿨다. 해서 그걸 갖다가 등기할 때, 등록세. 등록할 때. 그거 할 때, 법인의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표이사 명의 변경 같은 게 있잖아. 그것도 6,000원 있습니다. 요 외에도 현찰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뺀 거지. 응? 이런 거다. 알았죠, 그죠? 예? 그렇지, 등기. 예. 우리 세법에서는 요렇게, 요 안에서 문제 나와요. 여기서 문제가. 알겠죠? 한 문제. 예. 뭐, 한번 보면 알겠죠, 그죠? 응?
뭐 특이 요 없잖아요. 한번 이래 쭉 눈을 한번 훑어보면은 그죠. 한 문제 나올 거니까 뭐. 근데 이걸 안 보면 또 헷갈리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시험 보기 전에 꼭 보고 가야 되잖아. 그죠? 핵심 되는 거. 알겠죠? 이제 등록서는 이렇게 정리 끝났다. 그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 이제 총론할게요.